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이성규입니다. 저와 함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주제별로 주에 한 번씩 만나뵙게 됐습니다. 오늘 할 운동은 카디오 트레이닝, 즉 심폐기능 강화 운동으로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. 모든 동작은 1분 운동, 1분 휴식으로 이루어지며 운동 중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꼭 유의해서 들어주세요. 오늘 운동 포기하지 마시고 완수해서 꼭 다이어트 성공합시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웜업 첫 번째 동작 제자리 걸음입니다. 몸에 열이 나도록 속도 조절해주시고 무릎은 90도 이상 올려주세요. 웜업 두 번째 동작, 코어의 안정과 상체 근력 향상에 좋은 암워킹입니다. 발은 고정한 상태로 상체를 숙여 걸음을 걷듯이 한 팔씩 교대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수평이 된 지점에서 돌아옵니다. 배에 힘을 줘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손가락, 손바닥에 체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넓게 펴줍니다. 그래도 손목이 뻐근하다면 이 동작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넘어가 주세요.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 봅시다. 첫 번째 동작, 변형 버피잭입니다. 상체를 숙여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쭉 펴서 팔 굽혀 펴기 자세를 만든 후 점프하여 양발을 벌렸다 모아주고 다시 다리를 당겨서 스쿼트 자세로 돌아가 서면서 뛰어줍니다.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고 종아리 근육을 사용해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. 이지 버전은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주세요.
두 번째 동작, 스쿼트 앤 점핑 잭입니다. 대퇴사두근 발달에 특히 좋으며 전신 유산소로 좋은 운동입니다. 인사하듯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고 무릎이 발가락 방향과 같도록 위치시켜줍니다.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엉덩이를 뒤로 더 밀어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이지 버전은 스쿼트 후 스텝으로 발을 벌렸다 모아주세요.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 런지 앤 토터치 변형 버전입니다. 선 자세에서 다리 사이를 넓게 벌려주시고 발을 살짝 바깥으로 회전시켜줍니다.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인사하듯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한 다리는 펴고 다른 다리로 골반이 이동하며 체중심을 무릎 굽힌 다리로 이동시켜줍니다. 이때 무릎은 발가락 방향과 같도록 위치시켜주세요. 후에 다시 선 자세로 돌아와 발 뒤꿈치를 터치해주며 제기차기 자세까지 해주면 끝! 제기차기 동작에서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네 번째 동작은 하체 근력 발달에 좋은 점핑 런지 앤 니업입니다. 무릎을 90도씩 기역 니은 만들어주시고 일어나 상체를 숙여 뒷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줍니다. 내려가면서 상체를 숙였다 일어나며 뒷다리를 당겨와 점프해주면 네 번째 동작 완성. 앞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도록 하여 앉으면서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또한 발목을 모두 사용하여 뛰어주셔야 더불어 효과가 좋습니다. 이지 버전은 뛰지 않고 런지 후 니업해주시면 됩니다.
마지막 동작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며 전신 운동인 슬로우 마운틴 클라이머로 호흡 조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팔 굽혀 펴기 자세로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며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. 한쪽 다리의 무릎이 가슴을 향하도록 당겨 양다리를 바꿔가며 일정한 속도로 해줍니다.